IT 묻어가기 시즌 2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성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네. 이렇게 각각 인사를 하니까 네. 좋네요. 예. 아, 예. 오늘 밖에 날씨가 어때요? 아, 날씨 너무 좋습니다. 저 아직 예. 회사에 이제 출근한 후로 한 번도 밖에 안 나왔거든요. 네, 할 말이 없네요. 네. 그 댓글 얘기하시죠. 일단 뭐 지난 방송에 대한 추가 질문, 반론 이런 것들은 거의 없었어요. 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이 예. 약간의 의구심이 드는 부분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예. 닉네임이 MR 미스터인가? 아무튼 예. 0007님께서 동정명함비에 대해 우리가 지난주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그걸 도대체 어떻게 측정을 해서 이야기하는 건지 그냥 예. 짐작으로 얘기를 하는 건지 의구심이 예. 든다고 해주셨어요. 일단 뭐 짐작으로 이렇게 수치를 표현하긴 힘들고요. 네. 그 동정명함비 그 수치를 측정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아. 그 뭐 1000대1이다, 5000대1이다, 만대1이다 이렇게 측정을 하는데 뭐 사실상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뭐 1000대1 이상 되면은 느끼기가 뭐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제조사들은 그 스펙을 이렇게 측정하는 장비는 있습니다. 예. 끝인가요? 예, 끝입니다. 김정철 씨가 간략하고 네. 좋습니다. 아, 기계가 뭐, 정확하죠, 사람보다. 네. 이런 동정명함비를 측정하는 장비가 예. 따로 있다고 하거든요. MR 미스터 0007님 이제 예. 좀 의문이 풀리셨겠죠? 네, 이번 코너는 새로 생긴 코너인데요. 김정철 씨가 야심차게 제안을 해서 만든 코너입니다. 어떤 코너인가요? 예, 저희가 이제 IT 관련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네. 이게 뭐 저희 프로그램이 뭐 자랑은 아니지만 유튜브에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 네, 유튜브 추천 동영상에도 올라갔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이슈를 이렇게 네. 글로벌적 이슈 아니면은 뭐 한국에 있는 좀 IT 이슈 같은 걸 하나 정도씩 이렇게 짚어주는 시간이 됐으면 해서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예. 오늘 이제 첫 코너가 되겠는데 첫 예. 번째 시간이잖아요. 예. 오늘 준비하신 IT 이슈는 어떤 건가요? 아, 첫 코너부터 좀 암울한 코너 그 소식인데요. 그 유튜브가 이 한국의 그 제한적 본인 확인제라는 그 어떻게 보면 인터넷에 대한 그런 좀 규제법이죠. 네. 예, 한국의 현지법보다는 그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면서 네. 그런 서비스를 이렇게 그 해외에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만 굳이 할 수는 없다. 뭐 네. 그런 코멘트를 하면서 한국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4월 9일 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아, 4월 9일 날? 예, 예. 일단은 그 굉장히 표현의 자유라는 게 그 해외 언론사들이나 그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한 사회의 그 뭐 민주주의의 척도라든지 아니면 뭐 발전 같은 거를 좀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워싱턴 포스트지나 뭐 시넷이라든지 유수의 언론에서 한국은 그 중국과 함께 인터넷 검열이 있는 그 국가다 이런 아. 오명을 좀 네, 맞아요. 예, 보도가 그랬어요. 많이 됐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참 WBC나 김연아 선수 때문에 뭐 세계가 뭐 한국을 뭐 존경하게 됐다, 감동했다 그랬는데 이런 사태 한 번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그렇죠. 이미지에 큰 타격이 아, 엄청난 타격입니다. 예.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미디어 관련법이 현재 통과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고 네. 또 이제 그 나머지 뭐 사이버 모욕죄가 강화되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이거는 이제 저작물에 대한 권리 내용도 들어있지만 이 불법 복제물을 올리는 인터넷 게시판에 대해서 네. 예, 문화체육부 관광부 장관이 3회 이상 삭제 명령을 내린 뒤에 게시판을 그 폐쇄를 할 수가 있는 법입니다. 아. 그래서 이런 법들이 굉장히 앞으로 많이 강화가 될 텐데 이런 시초로서 이 그 국내 서비스 업체들이나 국내 네티즌들은 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굴복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유튜브가 이 점에 대해서 좀 해외 업체니까 절묘하게 빠져나가면서 좀 부러움을 사고 있는 측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첫 번째 코너인데 좀 너무 심각하게 어두웠어요. 나간 예, 것 같기도 예. 해요. 예. 그럼 한국 상황이 좀 어두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예. 앞으로 더 모든 게 잘 풀려나가길 바라면서 알겠습니다. 오늘 IT 이슈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다음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질문 해결 들어가겠습니다.
네, 질문 댓글들을 쭉 읽다 보니까 이제 LCD와 LED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네, 꽤 있었어요. 요즘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네, 뭐 최근에 저희 다나와 뉴스에서도 네. 짚어드린 적이 있었는데 너무 그거에 대한 질문이 많아서 답변을 해드리고 싶은데 어떤 분의 질문을 선택할까 고민하다가 네. 이럴 땐 선착순이잖아요, 또. 아. 닉네임 하얀 상자님의 질문을 네. 채택했어요. LCD와 LED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또 삼성이랑 LG랑 이거로 네. 싸움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렇죠. 예. 약간 발음 굴려주셨는데 예. 답변해 주시죠. 아, 일단 그 LCD는 그 액정 표시 장치를 말하고요. 네. 그다음에 LED는 발광 다이오드를 말합니다. 아...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한 이런 각각 좀 다른 부품이죠. 어떻게 보면 부품인데요. 쉽게 말해서 LCD는 그 모니터나 TV의 액정, 네. 화면 있죠? 네. 그 화면 자체를 말하는 거고요. 네. LED는 그 화면 뒤에서 빛을 비춰주는 그 전구를 말하는 거죠. 전구? 예, 예. 아. 그 LCD는 원래 자체적으로 빛을 못 내기 때문에 네. 뒤에서 빛을 비춰줘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그 형광등 조명을 사용을 했습니다, 대부분. TV의 경우엔. 네. 근데 이제 LED라는 게 새로 생겨나서 그 요즘에 최근 들어서 그 LED 조명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네. 이 LED 조명을 쓰면서 이제 삼성이 마케팅을 하면서 아, LED TV다, 이건. 기존 LCD TV와는 다른.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LG 디스플레이 측에서는 네. 뭐 어떻게 LED 조명만 썼는데 이게 LCD TV지 LED TV냐. 그래서 이제 싸움이 붙었는데 네. 그 뭐 설전이 좀 오갔죠. 근데 해외에서도 그 가끔 이렇게 좀 LED TV로 많이 쓰긴 합니다. 관용적으로. 근데 이제 정확한 명칭은 LED 백라이트 LCD TV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아, 그렇게 풀어주니까 조금 이해가 더 쉽긴 그렇죠. 하네요. 예. 그래도 너무 기니까 줄여서 해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미국 쪽에서는 특히 좀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긴 걸 귀찮아하기 때문에 네. 그냥 LED TV라고 많이 씁니다. 예. 그럼 이 LED 이제 대충 LCD와의 차이는 알았는데 예. LED의 특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좀 예. 간단하게. 그 LED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전력 소모인데요. 네. 그 백열 전구에 비해서는 한 5분의 1, 그리고 형광등에 비해서는 3분의 1 정도로 전력 소모가 적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명도 긴 편인데요. 이제 백열 전구를 켜놓으면 한 1000시간 정도 가고 형광등은 한 만 시간. 근데 이제 LED는 10만 시간 이상 수명이 깁니다. 엄청 기네요. 예. 그 TV 같은 경우에는 그 이론상 화질이 좀 뛰어납니다. 일단 뭐 색 재현성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네. 그다음에 그 블랙 색상 표현을 굉장히 잘할 수가 있습니다. LED TV에 따라서. 아. 그래서 그 굉장히 그 요즘 TV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좀 인기를 얻고 있고요. 근데 이제 반면 단점이 있는데 가격이 비싸다는 거죠. 아. 예. 일반 형광등에 비해서 한 6배 정도 가격이 비쌉니다. 예. 뭐 점차 내려가겠죠? 가격도? 예, 금방 내려갈 겁니다. 네. 내년쯤 되면 지금보다 한 30% 정도 싸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예. 그럼 일단 기다리는 게 예. 나을 수도 있겠고, 그러면 이런 LED TV는 뭐 LED TV라고 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 뭐 편의상 그렇게 지금은 하도록 하죠. 네. 예. 그 LED TV 안에서도 뭐 좀 분리가 되나요? 종류나 이런. 예, 일단 그 크게 보면 직화형 LED TV가 있고요. 엣지형 LED TV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화형 LED TV는 패널 뒤에 LED를 촘촘하게 박은 형태입니다. 예, 그리고 네. 그 LED, 그 엣지형 LED TV는 그 양 내면 그 코너에다가 네. 예, 이렇게 전구를 배치한 상태죠. 배치한, 예, 테두리에다. 아. 그래서 이제 그 직화형에 비해서는 LED 개수, 전구 개수가 적습니다. 훨씬. 그렇죠. 예. 그래서 최근 그 직화형하고 엣지형이 좀 이슈가 되는데 엣지형 같은 경우는 화질은 이론상 직화형에 비해서 조금 낮은 편입니다. 화질은. 그런데 대신 두께를 굉장히 뭐 얇게 만들 수가 있죠. 아. 그리고 전력 소모도 적고요. 예, 그래서 이런 엣지형이 최근 출시가 되면서 네. 상당히 좀 인기를 끌고 있고요. 아. 직화형은 뭐 두께나 이런 부분은 지금 계속 개발 중이지만 네. 가장 큰 장점은 화질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겁니다. 아, 뒤에서 전면에서 이렇게 그렇죠. 쏴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구입하실 때 구입하시는 LED TV가 직화형인지 엣지형인지는 한번 따져보고 구입을 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아,
그러네요. 그런 면에서 방금 설명이 정말 예. 간략하고 요약이 잘 된 것 같아요. 예. 저도 다 적어놨어요. 내년에 살라고. 아, 예. 내년에 그러면... 더 좋은 거 나올 수도 있는데. 예. 아 그래요? 그러시고요. 이제 LED 그리고 LCD의 차이점을 좀 확실하게 알아봤는데요. 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닉네임 사이코펭귄님이 또 나와주셨어요. 네, 단골 손님이네요. 네, 오늘도 네. 등장을 해주셨는데 댓글 중에서 제가 이제 일단 질문 전에 이분이 남겨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고등학교 때 별명이었다고. 네. 사이코펭귄이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안타깝네요. 그때는 또 괜찮은 닉네임이라고 하셨잖아요. 아, 닉네임은 괜찮은데 그게 별명이었다면 사이코랑 펭귄이 그 네. 결코 좋은 뜻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뭔가 좀 귀여운 이미지도 떠올랐고. 예. 어쨌든 중요한 예. 건 사진 한번 보고 싶네요. 네, 질문에 일단 그럼 답변이 잘 되시면 사진을 올려주시는 건 어떠실까요? 네. SSD가 나중에는 HDD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예. 이거를 대체한다고 얼핏 주어들었는데, 예. 뭐 이런 두 가지 SSD랑 HDD랑 구조나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예. 그리고 또 SSD만의 특이점을 좀 쉽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셨어요. 예. 일단 뭐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 뭐 공통점은 뭐 PC나 노트북의 저장 장치로 쓰인다는 게 공통점이고요. 네. 이제 다른 점은 그 HDD는 아직도 이 헤드가 움직여야 됩니다. 아. 예, 그래서 헤드가 움직이면서 그 자력으로 기록을 남기는데요.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좀 아날로그식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아날로그식이기 때문에 좀 고장이 날 확률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서 좀 대체하게 된 그 저장 장치가 바로 SSD입니다. 디지털식? 예, 그렇죠. 아. 예, SSD는 이제 플래시 메모리로 만들어진 저장 장치인데요. USB 메모리를 좀 대용량화한 거를 SSD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예. 그러면 두 방식의 장단점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 일단 SSD 먼저 장점을 말씀드리면 네. 그 SSD는 그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기 신호로 네. 그 데이터를 기록하고 찾고 뭐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기도 뭐 별도 헤드가 안 붙어 있으니까 크기도 작고요. 그 다음에 충격에도 강하겠죠. 네. 예, 떨어뜨려도 뭐 크게 뭐 데이터가 손상되는 일은 적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움직이는 게 없다 보니까 소비 전력도 적고요. 아, 그렇죠. 좋겠다. 열도 좀 덜 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소음도 없죠. 오. 예,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장점이 많죠. 아, 그럼 혹시 컴퓨터에서 소리 나는 것 중에 예, 이것 때문에 예. 소리가 나는 거? 그렇죠. 것도... 하드디스크에서 소음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이걸 몰랐지. 그 HDD 같은 경우는 그 모든 부분에서 사실 SSD에 비해서는 단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용량 자체에서는 뭐 1TB짜리도 있으니까요. 용량이 굉장히 크고 가격도 한 5분의 1 이하로 저렴합니다. 아, 괜찮네. 예, 예 그래서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뭐 안전성도 좋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HDD가 안정성이 완전히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HDD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죠. 아 네. 그러면 이쯤에서 이제 궁금한 거 하나. 네, 예. SSD는 예. HDD보다 예. 무조건 빠른가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뭐 디지털이나 컴퓨터에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데 그렇진 않습니다. 아. 예. 그 HDD 같은 경우에 데스크탑용으로 출시되는 그 7200rpm HDD는 전송 속도가 초당 70MB 정도거든요. 네. 예, 그래서 영화 한 편 다운받는데 한 10초 정도면 충분하다는 얘기죠. 우와. 예,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SSD 같은 경우는 네. 그 전송 속도가 30MB입니다. 그래서 영화 한 편 다운받는데 20초가 걸리죠. 두 배가 걸리죠. 20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영화를 다운받는다든지 노래를 다운받고 이럴 때는 오히려 HDD가 더 빠릅니다. 아. 7200rpm HDD에 한해서는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 실행 같은 거 있죠. 윈도우를 실행한다든지 포토샵을 실행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다운받고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거를 비순차적으로 긁어오거든요. 아. 예, 이럴 경우에는 전기 신호로 다운받는 SSD가 훨씬 빠릅니다. 예. 그래서 그 SSD를 일반적으로 이제 그 윈도우 설치용으로 많이 쓰고요. 네. 그 다음에 데이터용으로는 HDD를 쓰는 게 가장 이상적인 조합이죠. 아. 예.
그런데 이제 그 최근 SLC라고 SLC 방식의 SSD 메모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뭐 7200 RPM 그 하드디스크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근데 이제 그 SLC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거와 비교해도 가장 빠르고요. 다만 MLC SSD 같은 경우에는 제품에 따라서 일반적인 하드디스크보다 느린 제품이 있습니다. 예. SLC, MLC. 예. 그 두 개를 일단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네요. 예. 어렵다. 네, 은근히 뭐 전체적인 맥락은 이해를 했으니까 예. 이쯤에서 넘어가야겠어요. 사이코 펭귄님 질문 잘 해결되셨나요? 되셨으면 사진 궁금하시다니까. 남자면 올리지 마세요. 안 돼요. 저 여자잖아요. 아, 예. 네, 그럼 이쯤에서 이제 질문 해결은 마치고요. 예. 다음으로 다일지 질문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알지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지식과 노하우를 묻고 답하는 지식 공유 서비스입니다. 네, 이번 다알지 질문은 휴대폰 관련 질문인데요. 다나와 휴대폰 전문 이진 기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IT 묻어가기에서 또 만나 뵙긴 처음인데요. 네, 상당히 떨리네요. 네, 분위기도 괜찮죠? 네, 좋네요. 네, 빨리 적응하시고요. 일단 빨리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다일지의 아레나폰 질문 좀요라는 제목으로 네. 닉네임 야냐옹이라는 분께서 네.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레나폰을 사셨나 봐요. 근데 사시려고 하나 봐요. 근데 멀티미디어 폰이란 게 도대체 뭔지 이제 CPU 정보나 뭐, 네. 뭐 운영체제 정보 이런 걸 찾을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네, 뭐 당연히 아레나폰과 관련된 정보를 국내에 찾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LG전자가 그 MWC 2009에서 처음으로 아레나폰을 전 세계에 공개를 했고요. 그 제품은 현재 유럽 지역에서 판매를 해서 지금 구매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레나폰에 대한 스펙을 좀 알려드리면 최근 뭐 외산 단말기들이 많이 들어왔죠. 스마트폰으로 들어왔는데 그런 것과는 달리 아레나폰은 일반적인 휴대폰하고 똑같고요. 네. 단지 이제 터치 방식으로 각가지 입력을 할 수 있는 그 뭐 요새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풀 터치 스크린 폰이라고 하죠. 아. 그래서 뭐 운영 체제가 무엇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뭐 일반 휴대폰에 들어가는 OS를 약간 더 업그레이드한 그 LG전자 측에서는 S클래스 UI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 독특한 3D 방식의 터치 메뉴를 장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일반 터치폰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하셨는데 뭐 예, 그렇게 보면 되는데 좀 한 가지 다른 점 무엇이냐면 네. 질문자 분께서는 멀티미디어 폰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사실 LG 아레나폰은 멀티 터치폰이라고 불러요. 아. 그러니까 애플의 아이폰이 손가락 두 개로 이렇게 열고 닫으면서 이미지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넣어서 멀티 터치라고 부르는데요. 네. LG 아레나폰 역시 멀티 터치 방식을 지원을 해요. 처음에 제가 질문할 때 큰일 날 뻔했어요. 이분이 네. 사셨다고 질문할 뻔했잖아요. 네. 아직 유럽에만 나온 거예요. 뭐 영국에 살고 계시면 사셨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러네요. 네, 다음 시간에도 또 질문거리 있으면 언제든지 답변해 주실 거죠? 그럼요. 네. 다나와 유저분들이 필요하신 정보는 제가 다 제공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서 예, 예. 전문 기자를 한번 초빙을 했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뭐 이쯤에서 오늘 순서 오늘 모두 마쳤는데요. 예, 뭐 아까 예. 보여드린 이슈 이슈 코너 네, 다음 시간에 더 기대를 해볼게요. 어떤 이슈를 들고 오시지. 준비 잘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 기대하면서 저희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